굴절이 좀 더 가까이 가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뭐 이래 갖고 뭘 차려가. 고사리 한 그릇 끊은 데는 1000번 오늘 과연. 6000번이요? 600번. 600번. 집에서 고사리 반찬도 많이 해주세요? 실제로 끊는 사람들은 네. 안 좋은 것만 먹어 우리는. 원래 그러잖아 식사하는 사람은. 해발 800m 고지의 전라북도 남원시 지리산. 어머님. 네.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따시는 거예요? 아침 5시 한 15분이나 해가지고 9시면 끝나요. 아 지금 채집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하신 거라고요? 내가 촬영하려고 안 가져갔어. 아침 일찍부터 저희 촬영팀을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꽃사리가 생일 때도 쓰고 제사 때도 쓰고 끊을수록 새로 나니까. 아, 끊어도 끊어도 나요? 끊을수록 나니까 이거는. 꽃사리는 여러 가지예요. 아까 그거는 먹고사리고 삼례 했던 데는 먹고사리. 이건 청꽃사리예요. 먹고사리요? 먹. 검정꽃사리. 아 목고사리랑 이건 청고사리요? 청고사리. 고사리를 이렇게 따신 지는 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그래도 30년이 넘었다고 봐야죠. 30년 넘으셨어요? 시골에서 태어나 시골에서 자랐듯이 왔으니까. 이번에는 집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아버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지금 이게 다 뭐예요? 이 고사리인데 이것이 이제 자연산으로 산에서 난 거예요. 산에서 난 거, 재배한 것이 아니고 산에서 난 걸 말하면 나무만 관리해가지고 아주 우리 산속에서 난 거라 굉장히 고사리가 맛있고 한 먹어본 사람들은 계속 찾아요. 이게 수요를 못 따라줘. 여기는 산고사리는 맛도 좋고 이 지리산 고사리가 다른 데 고사리도 다 자기 고향 좋다 하지만 우리 지리산 고사리는 확실히 맛있다고 향이 나 있어요. 지리산 고사리가 뭐 예. 맛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잡수령만들은 쓴맛이 없고 아주 구수히 담백하다고 그래요. 담백하다고 쫄깃쫄깃하면서 다 이게 우리 고사리 뿐만 아니라 이 지리산에서 나온 고사리들이 다 좋아요. 손님들은 지금 비싸다고 그러는데 이게 고사리 한 그릇 끊으려면 이 손이 이 하나 이게 뭐 2,000번이 간답니다. 한 10kg 정도를 끊어야 말르면 한 근이 나와 600g이. 이제부터는 고사리 반찬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겠어요. 우리 고사리 사다 드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여기는 청정 지역이라서 약 같은 것도 안 하고 자연산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먹는 사람도 좋고 요즘에는 하도 막 비료하고 약하고 한다고 싸니까 뭐 우리 지리산에 나오는 청정고사리 많이 애용해 주세요.